안녕하세요. 즐거운 주말입니다. 즐거운 주말이에요. 운동이요? 운동 뭐 하냐고요?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. 저 사실 팔굽혀펴기. 하지만 요즘에 버피 테스트는 안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그건 너무 힘들어.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버피는 안 하고 있고 그냥 팔굽혀펴기 그리고 복근 운동. 승준이랑 운동하기 대 재영이랑 운동하기. 둘다안 할래요 그냥.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. 저는 혼자 저만의 운동 방식이 있기 때문에 멤버들이랑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. 쟤네들이랑 같이 하면은 제가 견디지 못할 거예요, 제 몸이. 겁이 나요, 막. 재영이랑 승진이랑 꼭한명 해야 되면요? 승진이랑 할게요. 재영이랑 해봤거든요? 재영이는, 아우, 재영이가 더 힘들어요. 제 몸이 아닌 게될 거예요, 아마. 중3 졸업사진 언제 찍었냐고요? 저 중3 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2009년에 찍지 않았을까요? 무슨 포즈였냐고요? 제가 앉아서 찍은 거는 기억이 나요. 앉아서 찍은 거는 조명이 되게 잘 받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? 이렇게 찍었나? 아닌데? 어떻게 찍었지? 근데 고개가 약간 정면 아니었어요. 살짝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제가 예상하는데 이 중학교 졸업사진, 초등학교 졸업사진은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. 동창회 퓨즈라고요? 없을 것 같은데. 남중남고 나왔으니까 혹시 여기 남성 퓨즈들 계신가요? 저요 형, 나, 저요 좋아요 믿을게요 자 그러면은 저랑 동갑인 퓨즈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발도 나오네? 다 저랑 친구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중학교를 대경중학교를 나왔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되게 많은데? 친구들 친구들 되게 많네, 여기. 자, 그러면 제가 1학년 때 3반이었다. 맞으면 이거 해주세요. 1학년 때 3반이었다. 맞으면 이거 해주세요. 일단, 이거 하신 분들은 탈락이에요. 제가 1학년 때 4반이었거든요. 이거 하신 분들은 탈락입니다. 저 3반 맞다고요? 저 4반이었어요.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1학년 때는 4반이었습니다. 몇 반이었다고요? 이름이 뭐예요? 저 이름 다 알거든요, 친구들. 제 친구 중에 용식이라는 친구가 없습니다. 동규라는 친구도 없었고요. 재현이, 덕식이, 동건이 없었습니다. 명준이도 없었고요. 진짜 처음 듣는 이름 너무 많다. 네, 아무튼, 네. 우리 퓨즈들 다 거짓말 하는 걸로 들통났습니다. 들통났어요. 아무튼, 오늘도 남시간 화이팅! 맛있는 거 드시고,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고,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운동하러 갈게요. 갈게요. 안녕.